안녕하세요. 청주매주입니다. 제가 저쪽에서 있다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. 여기 지금 이 꽃이 이름을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여기 탁자 놓고 한 이 비 맞지 말라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놨어요. 양쪽 탁자 사이에 했는데 어이구, 그 속으로 이 꽃술이 그렇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이 비닐 위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황반장님 실방에 막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 보고서 얼른 나와가지고 달려왔습니다. 세상에, 아유, 얼마나 힘들었니? 또 없나? 아, 내가 미쳐요, 미쳐. 하나만 생각했어요. 이 아이들이, 상당히 달달한 향기가 나요. 이 상당히 달달한 향기가 이렇게 나고,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. 어쩌냐.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. 지금이라도 제가 발견해서 꺼내줘가지고 다행이에요. 이 아이들 이름 아시는 분. 제가 전라도에서 채취해 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7, 8년 이 자리에서 키우고 있거든요. 이 자리에는 온방울꽃도 이 밑에 있고 온방울꽃도 이 그늘에 있어가지고 해마다 빛을 못 봐요. 제가 영상도 못 올리고 그래서 캐가지고서 화분에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왕 동영상 찍는 시작은 했으니까 제가 영상을 더 찍겠습니다. 여기 저희 백합이요. 해 떨어지고 나서 찍으려고 했었어요. 저녁 때 찍어야 더 예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막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애가 있고요. 또 여기도 이렇게 벌어집니다. 이 아이도 벌어지고 있고. 근데 이 아이는 막 거미줄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막 이렇습니다. 아직 살짝 벌어지지 않고 있고요. 여기는 비비추예요. 유령 비비추. 제가 키우고 있는 유령 비비추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짙은 보라색 꽃을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꽃도 잎도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크면서 꽃도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피고 있네요. 그래도 이 소개가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무슨 꿀이 있는지 개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들어요? 그리고 또 여기 이쪽을 조심조심 나가가지고 제가 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원추리. 제가 원추리를 몇 년 전에 한 포기 캐다 심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꽃으로 올려줘요. 원추리 잎이 키가 너무 크잖아요. 이렇게 막 잎이 엄청나게 큰 거를 저는 꽃대 나오기 전에도 한 30cm 정도 길이 남겨놓고 싹둑 잘라줘 버린답니다. 그러면은 깔끔한 상태로 있으면서 원추리 꽃이 이렇게 피어나요. 네, 꽃봉오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요. 앞으로 계속 꽃이 필 그런 아이들이에요. 또 여기도 유령 비비추가 이렇게 한 화분이 있어요. 한 화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꽃대가 겨우 하나 나왔어요. 물을 제가 주질 않아서 그런지 햇빛도 잘 보고 했는데 이 비비추가 물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잠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씨앗 파종해서 크고 있는 이 버베나 엄청 예쁜 색깔이죠. 진짜 고운 색깔이에요. 이 옆에는 이런 색도 있는데 이 안에는 아직 폈다가 다 졌고요.
또 다시 송이가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는 중이고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예쁜 화려한 버베나, 파라솔 버베나입니다. 또 하나의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고대치아 살몬 핑크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이 아이에 씨앗을 뿌려서 이 아이도 촉이 나와가지고 크고 있는 아이고 엄청 많이 꽃대가 나왔었거든요.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 아이가 하늘하늘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바로 지주대를 해서 묶어줬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올해 심하잖아요. 그 바람에 이 아이들이 다 부러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지가 6개인가를 잘라냈어요. 뒤늦게 묶어주면 뭐합니까? 이미 다 나무는 시들어서 말라가지고 꽃봉오리까지 다 죽고 그런 상태인데. 그래서 겨우 이 원둥치에 붙어져 있는 이 3대국만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. 그리고 또, 새송이 여기서 피워졌어요. 한 송이는 이렇게 졌고요. 단지 제가 앞으로 더 꽃을 피워주는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씨앗을 잘 맺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파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. 이 고대치아 살몬 핑크가 이렇게 예쁘고 여성스러운 줄 몰랐거든요. 어쨌든 씨앗 선택할 때는 예뻤으니까 제가 선택을 했을 텐데 그때뿐이지 기억은 없잖아요. 이 옆에 있는 타레란 제가 엄마 산소에 가가지고 캐온 아이들 정말 예쁘죠.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피는 아이. 여기 또 이렇게. 또이 아이들은 산수숙 해왔고 이 아이들은 제가 몇년 키운 아이. 여기서 자리 잡고 적응을 하면 한 화분에 다 모아서 심을 거예요. 플록스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깨진 토분에 심은 지가 몇년 됐어요. 뭐좀 옮겨주고 했더라면 더 많은 순이 나와서 예쁜 꽃을 피워줬을 텐데 이렇게 제가 무관심한 상태로 뒀기 때문에 꽃대가 얼마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그래도 예쁜 아이, 그래도 예쁜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여기 좀 보실까요? 이 안개초, 안개꽃 얼마나 예뻐요? 씨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나는 아이들 제가 이렇게 모아서 색깔별로 심었습니다. 이 용기는 거실에 달려있는 거실 등 있잖아요. 그거를 띄었는데 그 유리가, 유리 그릇이 밑에 구멍이 하나 크게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화분으로 심었고요. 여기도 포토에다가도 하얀 아이 심고 또 여기도 이렇게 한 화분 있습니다. 이렇게 안개꽃이 한번 심어놓으니까 이 아이들은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어요. 제가 스스로 떨어져서 나니까. 그리고 또한 아이 보여드릴게요. 여기 좀 보세요. 너무 운치 있지 않나요? 이 나무는 진달래. 우리나라 산에 가서 보면 볼수 있는 진달래입니다. 진달래를 제가 이렇게 한 화분 키우고 있는데 이 밑에도 분홍색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멋있게 크고 있습니다. 이 야생화들은 어디에 떨어져도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잘 사르니까 키울만 하고 또이 아이가 몇년 전에 제가 지금 몇년 전에 두 포트 분홍색 한 포트 흰색 한 포트 선물 받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키우니까 뭐몇 년을 두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요. 그래, 이웃들도 뽑아서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. 지금도 계속 이제 이 씨가 연구르면 어딘가에 떨어지니까
계속 날 거예요. 그러면 그 아이들 잘 모아서 놨다가 한 화분으로 옮겨서 키워주면 되고.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정말 예쁩니다. 풀도 막다 이제서 뽑아주네요. 사진 찍으면서. 이렇게 분홍색. 이 아이는 옅은 분홍이고, 이 아이는 짙은 분홍이네요. 이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, 저. 왜 그렇게, 어우, 사람이 왜 이럴지? 어우, 이 아이 진짜 색깔이 아주 은은한 분홍이고, 이 아이는 짙은 분홍이에요. 와우. 이 아이들 씨, 이 안에 잘 떨어지게 잘 관리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뻐요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이렇게 사진 촬영 안 했으면 제가 그걸 몰랐을 텐데. 아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 안개꽃 찍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까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오늘도 이만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